이경규 딸 이하림, 축구선수 김영찬과 열애중, 박보영 소속사와 전속계약 강남 미인으로 데뷔. 개그맨 이경규의 딸인 배우 이하림과 축구선수 김영찬이 약 1년간 교제해온 사실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데이트 사진을 게재하는 등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예림은 이경규와 함께 SBS TV 아빠를 부탁해 TVN 예림인의 만물 트럭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웹드라마 사랑합니다, 고객님 등을 통해 배우로 나서고 있다. 김영찬은 2013년 전북 현대에 입단해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경규 딸로 화제가 된 이하림이 TV 안방극장을 통해 연기자로 본격 데뷔, 연기 활동을 시작한다. 최근 복수의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예림은 PDS 스파티움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JTBC 세금토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출연을 앞두고 있다. PDS 스파티움은 배우 박보영, 박보미, 강선화, 김성범, 공예지 등이 소속돼 있는 연예 매니지먼트사로 그동안 소속사가 없었던 이예림은 박보영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연기자로 본격 활약할 예정. 그 시작은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이다. 지난 2016년 웹드라마 사랑합니다, 고객님을 비롯해 여러 연극 무대를 통해 연기 경력을 쌓아온 이하림은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에서 통통한 외모 때문에 놀림받는 태희 역할로 캐스팅돼 촬영을 준비 중이다. 스케치 후속으로 오는 7월 방송 예정인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은 어릴 적부터 못생김으로 놀림을 받았고 그래서 성형수술로 새 삶을 얻을 줄 알았던 여자 미래가 대학 입학 후 꿈꿔왔던 것과는 다른 캠퍼스 라이프를 겪게 되면서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예측 불허 내적 성장 드라마다. 임수향, 차은우, 조우리, 곽동현, 박주미, 우현, 도희, 최성원, 이태선, 류기산 등이 출연한다.